김슬비가 원다 평룡은 둘 셋 From his world 大家好 我们 是KG 大家好 我是Sirchan 大家好 我是Gongren 大家好 我是Jaichan 大家好 我是Minkri 大家好 我是Zhonghong 大家好 我是Chiso 더 많은 스타들의 소식과 연예 뉴스를 알고 싶으시면 임슬비거원을 시청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DK였습니다. 둘, 셋, 쉐쉐잉! 컴백을 준비하는 누가 제일 많이 떠드는지 다 같이 손가락으로 지목해주세요. 컴백을 준비하는 동안에 TMI를 공유해주세요. 하나, 둘, 셋! 동양님 컴백 타이틀곡 한번 소개해주세요. 이 곡을 통해 팬들에게 어떤 감정을 전하고 싶은가요? 네, 저희 딕페이지의 새로운 앨범 체이스 에피소드 2 마음의 타이틀곡 큐피츠는요, 네, 성장한 소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쫓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 이 곡을 통해서 저희 딕페이지가 한층 더 성장한 모습과 그리고 봄과 어울리는 설렘을 가지고 왔다는 걸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찬님, 컴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나요? 어떻게 풀으셨나요? 팬들에게 스트레스 푸는 좋은 방법 몇 가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노래를 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은규님, 신곡 스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아, 그럼 제가 또 저희의 또 노래 하이라이트 한 소절을 살짝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5, 6, 7, 8.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가. 오! 없이 나타나 내 마음을 모두 멤버들한테 감동받은 적이 있나요? 네, 멤버들한테 감동받은 적. 우선 형들이 항상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줘요. 나만 하지 않을 정도로 누구 한 명 빠짐없이 맨날 맨날 칭찬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네? 정말인가요? 그럼요! 맨날 맨날 칭찬해주는데 이제 또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고 간식 같은 것도 많이 챙겨주고 고마워요. 컴백을 준비할 때 누가 제일 많이 떠드는지 다 같이 손가락으로 지목해주세요. 컴백을 준비하는 동안에 TMI를 공유해주세요. 하나, 둘, 셋! 컴백 준비할 때 TMI 이제 저희가 사랑도둑을 준비한 지 조금 오랜 시간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동안 저랑 세현이 형이랑 열심히 형들에게 힘내라고 초콜릿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초콜릿을 만드는 거는 형들이 봤을 거예요. 그 네. 새벽에 봤을 텐데 저희가 밤새면서 열심히 만들고 짜잔 다 만들었더니 저희 뱃속에 다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들은 못 먹고 저희 둘만 먹었던 TMI. 기성님, 멤버들이 큐피트처럼 누나. 더운 줄 아는 거예요? 네. 네. 누나.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과 가장 닮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나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네,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주인이죠. 하울이요. 당당하게 하울. 왜냐면 이유는 사실 제가 좋아해요, 하울을. 하울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저는 노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뽀로로를 좋아하고요.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저는 짱구를 제일 좋아해요. 짱구. 한번 해볼게요. 네. 울라울라. 네, 저는 잠을 좋아해서. 네. 잠만보. 잠만보는 잠만 잤잖아요. 따라해주세요. 전에. 네.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석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 전인 먹고 자. 먹고 자? 저는 먹고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항상. 네, 저는 바뀌었는데 짱구에 나오는 맹구 좋아합니다. 오, 잘 먹을 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 다른 멤버가 셀카 찍을 때 자주 사용하는 포즈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병인이 형.
네. 익잖아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카메라다. 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고 제가 기석이에요. 똑같을 수 없지. 이 포인트가 있어, 이게. 아, 저 생각났어요. 일단 제 차례는요. 일단 이제 손을 딱 들면은 딱 고개부터 옆으로 이렇게. 맞아, 맞아. 살짝 이제 목을 좀 뒤로 빼주고. 맞아. 중인 같은 경우는. 입술 빼. 네, 입술. 입술 안 뺀 지 이제 한 1년 넘었다. 종영이 거 말고 그 표정 있잖아. 시그니처 표정. 웃으면서 눈 없어지는. 약간 찡그린. 찡그린. 아, 교수님, 멤버들이 다 시멘틱에로 5화의 카메오로 출연했는데 네. 혹시 그때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다면 공유해 줄 수 있나요? 그 영화에 좋은 대사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 일단 재미있는 비하인드는요. 우선 먼저 우리 재찬이가 현장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촬영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이제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기석이랑 민규랑 세연이가 어르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리고 그 이거는 그 장난이었고 네. 우리 재찬이 대사 중에 이제 그 아 굉장히 임팩트 있었어요, 저는. 뭐지? 이게 화장실에서 욕을 하는 시기였는데 뭔가 되게 진짜 그 많은 감정들을 쏟아내는 그 한마디가 하는 게 와 하시면 안 돼요? 오. 멤버들이 각자 사랑에 빠졌을 때 눈빛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채연님, 멤버들이 최근 어떤 스타일의 옷을 제일 선호하나요? 자신의 스타일 외에 어떤 멤버의 스타일을 해보고 싶은가요? 혹시 포디 팁을 팬분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원래 멤버들이 전부 다 약간 미니멀 룩하게 입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깔끔하게. 특히 민규가 요새 많이 옷을 사 입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절대 도전을 못할 스타일이 약간 종영이 스타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약간 스트릿 같은 느낌인데 힙함이 묻어나 있어서 그걸 따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팁은 우선 자기 체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체형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색깔 조합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건 거울을 좀 많이 보면서 자기 이미지를 매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팁이다. 투표로 그 룸 내에 가장 잘 있는 멤버를 뽑아주세요. 둘, 셋. 자신이 아는 중국어 한마디로 이번 컴백을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뭐 아이니 따고 비가 와, 와 아이도 펑요메. 안녕하세요. 처음 나왔으니까 샹리라예. 너무 고생했어. 짜요. 3, 2, 1. 눈 띄어주세요. 김! 김종영! 종! 종영아! 형! 형아! 류! 유부초가 먹고 싶다. 기! 기석이는? 서! 성유도 먹고 싶다. 박! 박박한 세상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찬란한 머리. 오! 류! 유기석! 기! 기석이 멋있다. 서! 석기! 귀엽다. 네. 저요? 민규 형이에요. 그럼 일단 걸린 김에 3인치 한번 하시죠. 3인치 형? 네, 3인치. 전 애교를 잘 못해요. 하지만 민규가 합니다. 규. 벌칙은 안무 귀엽게 추기라고 합니다. 안무 귀엽게 추기요? 네.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세상은 혼자서 살아나요. 맞아요. 노래라도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에게 좀 믿어 떨려도 좀 빼도 더 이상 외롭진 않게. 야. 감사합니다. 혹시 아는 멤버도 한번 그냥 해주세요. 시작! 김! 김밥 속에 들어가는 재료 세 가지 현 현미밥 이 무대를 보신다면 안경 종집을 가야 하실 겁니다. 왜냐면 눈이 멋있 거기 때문에 윤 윤택한 삶을 사시려면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택한 삶이 너무 교장생 같았어. 너무 억지로 했다. 아, 근데요 우리 무대를 보면 너무 눈이 크시니까 아, 네.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게임도 해보고 민규 형의 애교도 보면서 네, 네 비거원 인터뷰를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다들 맞나요? 좋았어요. 네, 저희 디케이지가 4월 12일에 큐피드로 컴백을 했으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디케이지한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케이지였습니다. 둘, 셋, 시즌!